안녕하세요. 여누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볼 건데, 연어는 우리가 잘 아시죠? 컬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단어가 붙어 다니는 걸 말해요. 여기 보면 핸드, 글러브. 아유, 손과 장갑이죠. 장갑이라도 되고. 여러분이 뭐, 핸드 앤 글러브 그러면 야구에서 말하는 글러브잖아요. 글러브 속의 손이라든가, 손과 글러브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단어를 말하죠. 이것을 아삼육이라 그랬어요. 아삼육. 아주 옛날 말이에요. 이거 아삼육이라는 걸 여러분이 딱 들어보고 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뭐 이건 노땅을 넘어서는 거죠. 영감 소리 들어야 돼요. 저는 딱 어렸을 때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아삼육. 아, 이게 내가 영감 소리 들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 다만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감은 아니에요. 뜻을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내려가서 하기로 해보죠. 내려가서 하고 다시 거꾸로 올라와 보죠. 쭉 내려가 보면, 핸드 앤 글러브 또는 핸드 앤 글러브 위드를 써요. 한 동석인 긴밀히 협조하는. 아이, 손하고 글러브가 긴밀히 해야죠. 아유, 야구선수장과 손과 장갑은 아주 친해야 되죠. 아삼육이 무슨 뜻인지 알면 아저씨를 넘어서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에, 개하고 나하고 안 아삼육이야. 아이, 이거 노땅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전 쓰지는 못하고 들어만 봤어요. 에, 아저씨는 확실히 아저씨죠. 근데 뭐, 영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이 힘좀 쓰던 시절에 이 쌍지나 쌍장선 쌍중육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전잘 몰라요. 이게 뭐, 중국 그 저거 할때 마작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잘 몰라요. 치면 아, 쌍진 아, 쌍장 삼, 쌍준 육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라서 아, 삼, 육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섰다를 치게 되면 제가 일자가 있으면 뭐 결합 붙는 게 많잖아요. 뭐 그런 일자가 나오면 좋은 거죠. 삥이 나오면 좋다. 얘도 아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쓰인 게 아삼육인 거예요. 에, 지금은 잘 모르는 표현이 된 거죠. 히에나야, 베스프렌, 베프야. 아, 베프라 그러죠? 걔하고 나하고 단짝이야. 히에나야, 핸딩 글러브. 이렇게 쓰는데, 핸딩 글러브로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We are handing glove. 우리는 서로 아삼육이야. 아, it was rumored. 당시엔 소문이 있어. Some of the gangs. 갱의 일부들은 Working hand in glove, 경찰과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찜찜이를 했다, 뭐, 그러죠. I've worked hand in glove with Gary for years. 여러 해 동안 게리와 아삼육으로 지내와서 베프여서, so, at this point.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familiar with each other. 서로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거죠. UN inspectors, UN 조사관들은 hand in glove. 서방의 정보,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정보기관과 손잡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삼육 아시겠죠? 핸드 인 글러브도 아시고요. 본문 한번 쭉 해석만 해보면 되겠네요. 자, I can see why that, 그게 왜 너를 막았어? 라고 그가 지금 말을 중단하더니, Have you ever dealt with 미국인들과 거래해 본적 있어요? 그랬더니, I sold the American ambassador, 미국 대사에게 information about Russia 장군에 대해서 정보를, who had was meeting, have meetings with the Chinese. 중국인들과, 만나려고 하는 러시아 장군에게 물건을 정보를 팔은 적이 있어요. No, 아니요. That's one time thing. 그거는 한 번의 거래인 거고, not what I call, 내가 말하는 규칙적인 그런 작업은 아니죠. What about the American CIA는 아세요? 그랬더니, she shook her head. 모르죠? I've heard 듣기만 했어요. They've hand in glove죠. In glove British 인들. 도시에 있는 영국인들과 손잡고 일하는 데는데요. I don't need the British if I don't have to. 해야만 되지 않으면 영국인들과하고는 거래 안 해요. Art department works hand in hand. 손잡고 일한다. 마케팅 부서와 to make sure 확실히 더 캠페인이 일관성 있게 디자인되도록 만들어지도록. Foreigners say the eyes of square-faced men. 네모난 얼굴의 사람이 눈으로 말했다. 외국인들?
You can trust foreigners. 외국인들을 어떻게 믿어요? Not even they are hand in hand glove with, hand and glove with the police. 경찰과, 장갑과 손과 같은 사이라, 라고 할지라도 외국인들은 못 믿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답도 다 나와 있고, and 쓰인 거, in 쓰인 거, and 쓰인 거, 그리고 앞에 hand and glove가 쓰인 거죠. 뭐 다 잘 해석이 돼 있죠. 자, 쭉 나와 있고 답도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